오늘 이슈는 화웨이 제품 논란, 수능 필적 문구입니다. 영하 5도씨 이하 및 이러한 저온의 환경에서 펼치지 마세요. 어디 계곡이나 하천에 쓰여진 출입금지 경고 문구 아니고요. 바로 오늘 화웨이가 출시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폴더블폰 메이트 X의 제품 주의사항입니다. 응? 영하 5도? 내가 아는 그 온도 맞지? 순간 아리송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. 네, 저기 멀리 남극이나 저기 멀리 북극의 그 기온 아니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11월 이번 달에 찾아온 적이 있는 그 정도 기온입니다.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따뜻한가요? 그건 아니죠. 그래서 중국에서도 메이트 X가 아니라 메이트 썸머 아니야? 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정도 기온이면 베이징은 물론이고 동북 지역 대부분에서도 사용이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대요. 심지어 중국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청도 화웨이의 직원조차 시장 경쟁을 의식해서 황급히 출시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고 해요. 사실 화웨이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불꽃 튀는 경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. 마음이 급할 순 있지만 이제 겨울인데 정말 영하 5도에서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문제지 않을까요? 너무 맑고 초롱한 별이여. 어제 고생한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더더 익숙할 이 문장. 2020학년도 수능의 필적 확인 문구죠. 이 필적 확인 문구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6학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. 필적 확인이 가능한 기술적인 요소가 담긴 문장 중에서 특히 수험생을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선정된다고 해요. 그래서일까요? 해마다 이 문구가 공개되면 위로가 된다, 너무 따뜻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곤 해요. 분명 지치고 고단한 날들 정말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순간들을 위로하고 또 응원하고자 일사일프에서 감동적인 문구들 모아봤습니다.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진다. 꽃초롱 불 밝히되 눈을 밝힐까.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.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.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이번 주말은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푹 쉬는 거 잊지 말아요. 따뜻한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뒹굴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요 댓글로 한번 남겨줄래요?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! 푹 쉬어요!